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평범했던 얼굴에 니로가 잘생긴 얼굴로 돌아오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 먼저 출시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니로 전기차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신형 니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기존 니로 EV의 주행거리를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대부분 301마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 니로는 WLTP 기준으로 약 48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라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영국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배터리 용량에 282k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WLTP 기준으로 453km를 기존 니로가 주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 니로의 경우 WLTP 기준으로 453km에서 484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형 니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존과 동일한 용량에 64kW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슷하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스웨덴 법인을 통해서 287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WLTP 기준으로 463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차량의 크기가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관리 프로그램은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었겠죠.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도 더욱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차량은 커졌지만 기존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된 약 380km부터 400km 정도가 예상됩니다. 디자인의 차이점은 간단히만 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량과 다른 점은 기아 로고 바로 아래 부분에 크롬 테두리 디자인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흡입구 디자인 아래쪽에 꺾인 형태로 크롬이 삽입되면서 타이거 페이스를 연장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반면 전기차 EV의 경우 기아 로고 바로 아래에 보니 테두리를 감싸는 디자인인데요. 충전구가 정중앙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상시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이를 둔 것 같네요. 그릴 내부의 패턴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하단의 휠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휠이고요. EV 차량은 꽃처럼 펼쳐지는 디자인의 휠이 제공되는데 공기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스포크 쪽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디자인을 본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개성 있는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은 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쪽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전기차라서 배기구가 없는 점이 차이점이죠. 니로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조금 지나면 대세인 니로 전기차 EV를 만나보게 될 것 같네요. 유럽 법인을 통해서 64kWh의 배터리가 확인되었고요. WLTP 기준으로 463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니로 전기차는 깐깐한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게 될까요?